이제 학교를 증인으로 모시고 신랑 박경도 군과 신부 장비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양 어머니께서 손을 꼭 잡고 입장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촉이 점화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간은 신랑 친구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지인분들이 준비한 소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누나, 경비 형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행복한 걸 사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하고 뉴질랜드 놀러 와요. 사랑하는 우리 언니 그리고 형부 결혼 축하해요. 언니 지금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설레이고 행복한데 언제나 지금처럼 평생 지금 같은 사랑하기를 바랄게. 그리고 형부 지금처럼만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분 행복하세요. Hola, soy Iván. Muchas gracias por invitarme a vuestra boda. Os deseo una vida plena y llena de felicidad. Gracias. Nos vemos pronto. Samia, 결혼 축하해. 그런데 같이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네. 이렇게 늦게라도 상이 결혼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데 천천히 어떻게 축하할지 옆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신랑이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신랑을 열심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정말 행복한 모습 그런 모습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한국 나가면 그때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늘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생활 이어가길 바란다.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식 축하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불과 함께 신랑 신부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함께 입장하실 때에 여러 한국들은 사랑을 가장 받는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여러분, 박수로 축복의 입장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장이 끝날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입장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커플 우리 신랑 신부 단상위로 등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05장 1절 2절 함께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이 조선 놓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돕는 대필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일상의 대화가 논쟁이 되지 않고 운원과 타협이 되게 하시고 이해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어업건대 주님께서 이 신혼의 부부에게 복의 복을 도와사 삶의 시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의 넘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 가정에 다부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평생토록 연인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도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한평생 좋은 친구로 서로 인호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와 약점까지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소서 저자의 고백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오늘 있기까지 마음 졸이며 사랑을 키워주신 양가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부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큰 이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양가의 부모님들을 잘 분양하고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진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평생을 지키며 살아야 할 교훈으로 삼아 오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축하의 하객들에게도 이 신혼의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증인이 되니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가정의 신앙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같습니다. 순서에 남아있는 것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이 결혼하는 날에 좋은 날치로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저는 살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늘 두 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그러면 두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 행복은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몸 되는 가정, 이게 곧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사람이 한몸 되는 비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사람은 한몸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선하기 하나가 될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은 박경구가 들으라, 장미야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될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 경우가 들으라, 장미야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어른에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잘 지켜서 진정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두 사람이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의향은 사랑입니다. 남자의 처음 고향은 존경입니다. 그래서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하기를 좋아하고 고향에서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인들의 좋은 여인들의 고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남자들의 고향은 존경을 좋아합니다. 고향이 존경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남편을 향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에 가정이 행복한 그리고 가정이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드시기를 진리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에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될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욕심의 모든 것, 경제의 모든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변화하는 이 가정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꼭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 대해서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간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모습 보이 여러 증인 안에서
신약에 있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선약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약에 있고 있습니다. 신을 신랑 박경국군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장미향을 아내로 맞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지키며 남편의 책임을 다하되 병든 때나 건강한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추억 안에서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신실하게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함께 지키기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서야 합니까? 네! 네, 서약합니다. 네, 서약합니다. 네, 서약합니다. 선대를 제가 신부에게 오십니다. 신부 오른손을 주시고 신부 장미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박경국을 남편으로 받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지키며 아내의 책임을 다하되 병든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주 안에서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신실하게 부부의 예배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서야 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박수로 한번. 서약을 근거해서 우리가 손을 신부 먼저 손을 얹으시고 다음에 신랑 손을 얹으시고 자,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부모와 친구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서약을 사랑 분신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돕는 사람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의 복을 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므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책 제가 드리겠습니다. 받으고 옆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서원 선포합니다. 신랑 박경국 군과 신부 장미아리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하였으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짝지어 주셨으므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사람이 저들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물을 구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옵소서.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꼭 지키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의 축복이 네. 또 신랑이 신부와 신랑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소서. 내가 행복한 삶을 꼭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네, 약속입니다. 찬송가 605장 3절 말씀 우리가 찬송하면서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축하합니다. 축하함으로 다시 숙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결혼식을 통해 부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신혼부부 위에만 그 가족들 위에만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하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랑 신부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가 믿음의 가정 잘 입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자녀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마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제사장으로서 내 넘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차렷 인사. 아드님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이렇게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삶을 위한 행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큰 박수를 또 함성으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 선생님, 제가 뒤로 좀만 더 하실게요. 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친구 장미한테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여마에 사랑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순서 남아있습니다. 네. 일가 친척 결혼은 직장 분들, 친구분들께서는 자리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로 양가 홍출금들이 준비한 마시고 식사가 서로의 결혼 18층 피어 연장에 준비되기 바랍니다. 다른 분의 가족 혹시 결혼한 식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 친구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순서 남아있습니다. 일가친척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친구분들께서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손가락 오시면 강력 좀 올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 오시고요. 하나, 둘, 셋.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올게요. 예,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자, 그대로. 예,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앞에 오시고요. 여기 오시, 10분이에요. 10분이에요. 네, 여기. 자, 하나, 둘, 셋. 예, 한 번만 더. 자, 예, 앞에 볼게요. 여기,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아버지, 양가 혼주님들 모시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오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예, 다시 할게요. 자, 언니, 오늘 조금만 큰딱지만큼만 예. 자, 예, 하나, 둘,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또, 여기 올게요. 예, 자, 하나, 여기 똥바닥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예, 하나, 둘, 아, 예, 고맙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가족, 친척, 친지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여기, 신부야, 신부야. 신부 여기 가야 돼. 예, 애를 무시하고 쓸게요. 예, 옆에 보시고요. 자, 여기 앞에 볼게요. 자, 어른들 여기 볼게요. 자, 어른들 여기 볼게요. 어른들. 예, 여기. 놔두고. 자, 여기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예,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볼게요. 자, 예, 하나, 하나, 둘.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개구리 할게요. 개구리, 자, 준비, 시작! 개구리! 예! 한 번 다시 할게요. 다시. 개. 자, 개구리 할게요. 개구리. 예. 개. 오, 멋쟁이. 자, 여기 오시고 개구리. 시작! 개구리! 예! 됐습니다. 나오실게요. 단상 내려가실 때 조심히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님 측 직계가족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신 하객분들께서는 연회장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회장은 18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 앞에 보시고, 예, 여기 동그라미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예, 다시 할게요. 자, 예, 하나, 하나, 둘. 예,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자, 신부 측 나오실게요. 신부님 측 직계가족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올게요. 하나, 하나, 둘.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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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예,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오케이. 신부 여기. 하시! 오케이, 빵. 예, 한 번만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친구 및 직장 동료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예, 다시 할게요. 자, 앞에 보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그렇지. 자, 여기 오시고 개구리. 자, 준비. 시작. 개구리. 예, 한 번 다시 할게요. 다시. 예. 오케이, 다시 개구리. 자, 준비, 시작! 개구리!
아예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국회의원 나올게요. 국회의원 하나 둘 세 단 모셔야 돼. 자 친구분들 박수. 자 하나 둘 셋. 자, 예, 국회의원, 예, 앞으로 좀만 더, 예. 자, 예, 박수!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화면 좀 주세요. 자, 여기 옆에 계신 분, 김정은이 못한 거예요, 우리. 자, 여기 오시고, 예, 하나, 신부야, 섭춘! 아, 하나, 하나, 둘! 예, 다시! 자자자 자. 그럼 제가 시작 그럼 다같이 네. 뒷다리 자 준비 뒷다리 시작 뒷다리 예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자 그럼 이번엔 다같이 예 자 준비 예 시작 예 반말 예. 할게요 예 반말 예, 할게요 예 오케이 예. 자 예. 하나 하나 둘. 아 좋아요. 아하. 시간님 오세요. 네. 자 여기 예. 여기 동그란 거. 자 하나 하나 둘. 예 시간님 마지막 사진. 또 충전. 예. 자 예 하나 하나 둘. 예 시간님 나오시고요. 예. 아하. 예. 오케이 다시 할게요. 자 예 자 신문이 얼굴 좀만 돌릴게요. 예 그렇지 머리 조금만. 예 yeah. 하나 둘 아하 오예 oh, yeah. 자 마지막 충전 오예 oh, yeah. 자 하나 둘 예 yeah. 됐습니다 자 포켓 친구 버킷 받아가시고요 네 시간 시민은